자, 놓친 내용은 영상 다시 보면서 복습하도록 하고. 자, 어떻게 푼다? 이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게 이쪽에 있다. 그래서 먼저 이걸 읽고, 아, 이런 내용인가,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가면서, 이 A에 들어갈 말은 뭘까? 아, 여기에 이런 말이 있고, 여기에 이런 말이 있으니까, 이런 말의 흐름이 들어가겠구나. 그러니까 그 비슷한 말은 이런 거나 이런 거가 되겠구나. 여기도 마찬가지로, 아, 이 흐름상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고,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, 이거는 답이 이런 거나 이런 거 되겠구나.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. 근데 결국은 못 푸는 이유는 뭐야? 뭐 때문에 못 풀지 이런 걸? 단어가 안 되니까. 그래서 계속 단어는 막 하루에 50개, 100개씩 계속 외워 나가야 돼. 몇 달 동안. 자, 먼저 내용 보자. 까마귀는 더 뭐하다? 영리한, 수동적인, 이기적인 이런 말이야. 닭보다. 왜? 하면서 이제 둘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, 까마귀가 오랜 기간을 이거를 한다. 이런 말이지. 자, 그럼 까마귀가 더 오래 일해서 닭보다 뭐하다. 이런 얘기야. 자, 그럼 보면은, 까마귀는 상당히 영리하다. 이랬지? 할 수 있다. 푼다. 복잡한 문제들을. 누구와 비교했을 때? 다른 새들. 예를 들면은, 닭들. 그래서, 이건 부화하다. 부화하고, 닭은 쪼아대는 거야, 먹이처럼. 음식 먹으려고. 더 빨리, 까마귀보다. 그것은 의존한다, 이랬어. 부모 새에 음식을 둥지로 가져오는데. 자, 무슨 말이야? 부활한 다음에 치킨하고 크로우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. 치킨은 어떻게 돼?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음식 먹으려고 열심히 병아리 닭이부터 돌아다닌다. 더 빨리. 얘보다.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는데? 이 까마귀는 부모한테 의존한다는 거지. 하지만 자, 이만큼만 얘기하면은 요약이나 주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이만큼만 얘기하면 뭐야? 정리하면. 정리할 수가 없지. 왜? 앞에서 까마귀는 더 영리하다 이렇게 해놓고는 닭하고 비교를 했더니 어느 놈이 더 영리하고 성실해? 누가 더 영리하고 성실한 거야? 이 내용은 밑에는. 닭이. 그렇지.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반전이 오는 거야. 하지만 어떤 내용과 하겠어? 이 내용대로 가야 되니까 어떤 내용이 가야 되겠어? 까마귀가 더 현명하다, 똑똑하다 이런 얘기가 와야 되겠지. 자, 그런데 성인이 되었을 때 닭은 제한된 사냥 기술을 가지네. 뭐는 뭐한 반면 이런 연결사야. 까마귀는 어떻게 하는데? 유연한 거야. 아주 유연성 있게 사냥을 한다는 거지. 까마귀는 또한 이것 뭘 끝내다가 아니라 결국 이렇게 끝난다 이 말이야. 더 큰 뇌, 더 복잡한 뇌를 가진다. 이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? 좋은 거지. 부화해서 날아갈 때까지. 아래서 깬 것이 해치야. 그래서 이렇게 날아다닌다는 것은 이제 좀 나름대로 그 뭐 청소년기나 뭐 성인기 이때쯤 되었는데, 이 그들이 이렇게 어떤 기간이 있대? 연장된 긴 기간 동안에 이 사이가 되게 길대. 이 둥지로부터. 한마디로 뭐다? 부모랑 같이 오래 사는 거야. 그래서 할 수 있게 해준다. 까마귀들이 지능을 발달시키도록. 마지막에 어떻게 끝냈어? 지능. 영리하면서. 자, 그럼 정리해보면 뭐야? 까마귀는 닭보다 뭐하다? 영리하다? 뭐 때문에? 뭐 때문에? 뇌가 좀 복잡해지고, 이런 복잡한 뇌를 가지고 있고, 또 뭐 부모랑 오래 살고.
기타 또 뭐 있었나? 뭐 그렇다는 거지.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갈 건 뭐다? 어떤 말의 흐름이 들어가야 돼? 닭보다 뭐하다? 이런 말. 영리하다. 지능을 가졌다. 이런 답을 찾아야 되겠고. 왜냐하면 오랜 기간에 뭐를 가졌어? 이거지. 오랜 기간에 뭐 가졌어? 이거를 가졌다잖아. 이게 뭐야? 알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날아다닐 때까지 오랜 기간을 간다는 것은 뭐야? 부모한테 뭐 한다? 독립한다, 의존한다? 오랜 기간 의존한다는 거지. 자, 그러면 의존이란 말 형태 써야지. 이게 의존, 이거는 경쟁, 이런 말이야. 밑에 또 뭐 이상한 단어 또 있나? 뭐 사냥이지. 그럼 답이 보이나? 건, 뭐겠어? 1번. 1번이겠다? 현, 뭐겠어? 1번? 오케이. 그런 식으로 찾으면 돼.